우리 계속해서 요즘 믿음을 세우는 네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일은 순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난주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이고,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정을 해서 지금 세 번째 반복하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 줄수 있는 메시지만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950년도에 독일 백림대학교의 피아노 교수였던 헐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지만 독일이 원하는, 나치가 원하는 전쟁에 반대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이 유대인처럼 취급을 받고 포로 수용소에 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는 참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중노동으로 시달려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잘그 시간에 그는 잠자지 않고 들어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무슨 피아노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는 나무의 침대에 건반을 그렸습니다. 건반을 그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건반을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1시간씩 계속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포로 수용소를 들렀다 나온 다음에도 그의 피아노 솜씨는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자기 그 포로 수용소 생활에 자기의 생활을 그릴 때 자기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명곡을 내가 연주할 때는 그 연구하는 모든 명곡이 온 수용소 안에 가득 퍼졌도다. 내 귀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 소망의 눈으로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자기의 어려웠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살아나온 것조차도 기적적이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잘 가지고 있는 이 피아노 연습을 통해 몇년 동안 썩어져 버린 손가락이 다 굳어져 버릴 텐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삼을 수 있을까? 그건 그가 고백한 대로 그 가졌던 소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망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소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의 중요성을 한번 새겨보고 우리가 소망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의 사건이 29장에 기록되어 있고, 30절에는 여리고 성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1절에는 기생 라합의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와 여리고 성벽과 그리고 기생 라합을 택하시고 하나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홍해를 만나시고 우연히 여리고 성벽을 만나고 우연히 기생 라합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가 택한 백성을 택하셨으면 그 백성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고 난 백성들이 그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혼자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분명 알아듣도록 또박또박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너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수많은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내가 너를 부르고 세운 내 계획이고 내 소망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아브라함 백성들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70명이 야곱의 식구로 늘렸습니다. 70명이 200만이 넘을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애굽 지역으로 이민가게 하시고 애굽 땅의 가장 안전한 고센 지역에서 200만이 될 정도로 잘 보살핀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계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었기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버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보디발에게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은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을 다시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인데 그때는 제발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우리 나는 그 고향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생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로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세우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성가대에 앉아 계십니까? 왜 여러분 집사가 되셨습니까?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중앙에 하나 감리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름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요 여름 해가신 것 같지만 하나 인도하시고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 그저 여러분 이곳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곳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품고 그 소원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방황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해 앞에 놓이게 되었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에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하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천하 만물의 주관자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 있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력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재수 없이 여리고 성비 앞에 딱 가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여리고 성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도적으로 여리고 성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여리고 성비를 무너뜨려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고 그들이 용기와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희생 라합의 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가장 추한 집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가장 아름답지 못한 과로한 여인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건드려내셔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떤 삶이 달더라도 내 앞에 찾아오신 내 삶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 하나님 기생 라합을 택하셨고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구원을 통해 우리 이방 민족의 구원까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왜 살게 하실까요? 20살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 45에 국회의원 하겠다고 정치했다가 떨어지더니 그냥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왜 우린 지금까지 40, 50, 60, 78, 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비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죽었다면 제일 먼저 칼아맞아 죽어야 될 추한 여인을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하나 오늘 말씀드릴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헐만이라는 피아노 교수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소망은 세상의 소원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구가 60억이라 그러는데 60억 가운데 그냥 뭐 사는 사람 딱 빼고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절반 잡으면 30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보다 많은 게 뭐냐면 소원입니다. 소원. 한 사람이 소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딱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 나는 딱 소원 하나만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소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볼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대로 먹어도 살찌지 않는 소원. 나이가 멀가도 절대로 얼굴에 주름 안 잡히고 검은 점 안 생기는 소원. 그러니까 막 수술하고 막 파고 그러지 않습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 이왕이면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 이왕이면 사랑받는 것, 인기 없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 오늘 얼마나 많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 인구가 30억이라면 적어도 소원은 수백억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소원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의 소원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소원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소원은 때가 되면 변해요. 때가 되면 변한다니까. 때가 되면 변해요. 제가 어릴 때 제 소원이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몸이 너무 빼빼가지고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소원은 뭐겠어요?